자, 선원들! 예! 예. 우리 힘나게 갈망 한번 찍어보세. 예! 허리야리야, 저 갈망이에요. 으야리야, 갈망, 으야. 김상도라, 사전 땅에. 으야리야, 갈망, 으야. 우린 도로를 들어오거든. 으야리야, 갈망.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. 도로, 공항, 백길이 다 통하는 사통팔달의 요지. 오늘은 사천입니다. 잔잔한 수면 위로 죽방염이 마주 올라오고 이른 새벽 그물을 감는 어부들은 갈 길이 멉니다.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많고 많은 배 중에 우리가 오를 배는 마도호. 아는 여행 최초의 승선이라 조금 설레는군요. 으흑. 하루 딱 네 번 마도호가 뭇에서 섬으로 또 섬에서 뭇으로 사람들을 실어다 나릅니다. 왕복 네 차례구나. 승객들은 이제 승객은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 도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안 살아요. 농어촌에 지금 사람이 많이 안 살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승객. 사정이 그렇다 보니 마도호는 완행입니다. 첫 번째 섬 신도에 먼저 들르지요. 고속 시간대 별로 따라서 우리 고속 틀리거든요. 12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신도, 제도, 마도 이렇게 들어가고. 삼천포항에서 뱃길로 10여 분. 유람선 기분은 적당히 내주고 배멀미는 할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거리. 마도로서의 꿈이 절로 흥얼거려집니다. 바닷바람을 벗삼아 이웃섬 신도, 저도를 거쳐 오늘의 여행지. 비로소 마도에 닿았습니다. 마을 입구부터 도시의 여느 동네와는 사뭇 다른 고적한 여백이 마도를 메웁니다. 저 옛날에는 여기 한 80가구가 살았는데요. 주변이 한 500명 살았습니다. 첫 문제는 이제 전혀 거의 유명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합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까 뭐 노래미도 작고 뭐 플레이도 작고 뭐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한땐 전어의 섬이라 불리었던 마도. 옛날에는 이 후리식으로 그물로 예가물을 봐가지고 고기를 보고 고기를 싸가지고 그걸 잡았어요. 바다 가면은 그 저래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고 암초도 아닌데 좋은 장소 고기에 놀면은 눈으로 혁명을 해가지고 고기를 두 배가 싸서요. 싸가지고 그걸 잡았어요. 낮에 보이라 잡았어요. 일명 전어몰이. 되새겨보면 그 방법이 참 기발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부들의 손놀림이 얼마나 고됐을지. 그 고달픈 작업을 반복할 때마다 어부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노래. 마도 갈방아 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갈방아 분위기 언제 누구가 이거를 먼저 시작을 해놓은 이거를 몰라요. 그러니까 지금 한 200년 이상 됐다 그런 게 지금 우리 포면에 나오는 거야. 그런 게 우리 아버지 되는 사람들 나가 지금 백 몇십만 살, 거의 몇 살 되는데 그분들이 모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되는 게 500년 넘다. 저 때만 하면
장경이 따로 있어. 내배 안 끌어가지고 갈로 조금씩 찍는 마다 육체마다는 그 아는가들 갈로 먹이는 부름마다 셋째마다는 갈로 먹이는 마다 그물로 그다 이제 가면서 끓여 먹이는 마다 넷째마다는 바다 고기하고 나가는 마다 이제 다섯째마다는 고기를 그물로 따가지고 그 그물로 따가지고 고기를 따가 전을 따가지고 자 선원들 예. 우리 힘나게 갈망하면 지어보세. 예. 허야디야 저 갈망이에요. 허야디야 갈망이야. 김상도라 사전당에. 허야디야 갈망이야. 우리 도로를 들어오거든. 허야디야 갈망이야. 전부 다 끓을 때는 다 끓일로 춤을 치면서 이 가래 소리 맞으면서 이제 자 갈로 푸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풀러 가는 기라 또 보통에 갈 그 찍은 거로 예 그렇습니다. 한 다섯 달이면 장경이 찍고 아랑나들은 막 춤추고 막 풍화 올리고 하면 참 재미있어요. 그 갈로요 갈 찍는 거요. 갈 찍는 거 막 매방으로 가지고 어야 뒤야 자 갈바가 갖고 뭐 이리 찍고 다 다름 돌아와서 전어철이면 마도 곳곳이 구성진 갈방아 소리로 물들었습니다. 지금은 젊은이들이 사라진 마을에 쨍한 벽화 골목이 마을의 생기를 대신해주고 있지요. 공은 홀랴 허야 뒤야 갈방해야 물 때가 점점 바빠진 신나 허야 뒤야 갈방해 그저 너그러이 재촉일랑 하지 않으니 육지 사람들에겐 그리운 곳 마도 주민들에겐 삶의 터전인 마도 예, 뭐 은라 없어요. 몇 사람 없어요. 우리 부라고 해도 막 불과 지금 남은 사람이 저까지 한 네다 사람 뿐이 그런 소리를 하고 하는 사람 한 대다 사람 뿐이 없어요. 갈바 소리가 뭐 소리가 첫째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것도 바다가 하나 사기 놓으면 좋긴데 젊은이들이 받아야지 젊은이들이 안 받은 게 내가 뭐 내가 뭐 국민의 주인가 민의 주인가 모르겠는데 지금 좀 내 생각은 좀 아까워요. 마도는 말합니다. 무티 보고파 나간다 한들 꼭 다시 만나자고 힘나게 갈방아 한번 찧어보자고 말입니다.